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군정보요원의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해당 군무원에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간첩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43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박태준이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은 12개가 됐으며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역대 최다 금메달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